서가 명가. 예, 오늘 강의는 네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유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유가 유명해졌던 것은 그 이혼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1638년 그리고 1640년에 있었던 이혼 논쟁의 주인공이 바로 장유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장유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는 국제정치, 정치가 과연 무엇인가 관련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전 근대 동아시아 질서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가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전 근대 동아시아 질서가 교체되는 그 시점,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그 시점, 장유의 삶에서 이 국제정치가 얼만큼 비극을 가져왔는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는 아주 성공한 동시에 이 관료였습니다. 장유의 전체 생활을 보면 50세가 조금 넘게 살았는데요. 벌써 10대 때 여러분 그 과거에 이 초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3년마다 240명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240명을 뽑은 후에 다시 그들을 훈련시킨 후에 이제 그 임금 앞에서 나가는 이제 이 시험을 보는 대과를 치게 하죠. 그러니까 소과를 이미 벌써 10대 때 이 통과를 했고요. 20대 때는 그 광해 임금이 첫 번째 왕이 됐었을 때 증광시라 해가지고요. 이 왕이 등극하거나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경사가 발생을 하면 특별 시험을 치릅니다. 그 시험에서 34명 안에 들었고 왕 앞에 나가 시험을 치러가지고서 10등 안에 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을과에 급제했던 사람입니다. 벌써 30대 때요. 지금의 관직을 따진다면 아마 검찰총장일 겁니다. 대사원을 지냈고요. 그러고 난 후에 2조 판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지금 차관과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모든 문관들의 로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학을 지냈고요. 그러고 난 후에 대사원, 예조판서, 공조판서, 그리고는 우의정까지 재수가 됐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이 사람의 이력을 바라보면 완전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장유에게 엄청나게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장유가 국제정치와 관련돼가지고서 나타났던 시점은 크게 보면 두 시점에서 나타납니다. 장유는 인조가 청태조에게 항복을 하러 가던 그날 인조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장유는 예조 판서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유는 이 인조가 항복하기 전 그 항복 의뢰를 청나라 쪽과 협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항복하러 가가지고서도 좀 슬픈 비극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 장유가 지금 그 청태종에 있는 곳에서 엎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지금 장유가 청태종에 있는 그 막사에 가가지고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를 만나보기를 청했습니다. 청태종에게. 왜 그랬냐면 장유의 어머니가 강화도에 있었었는데 강화도로 피난을 갔었는데 강화도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장유의 입장에서는 지금 외무부 장관이고 지금 인조를 수행해가지고서 항복 의식을 거행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를 좀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인조를 수행했던 고관 관리 중에서 두 명이 자기 어머니를 찾아서 그 진종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기록이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난 후에 1년이 지난 1638년 다시 장유가 등장합니다. 그 장유는 편지를 예조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장유가 인조 이 병자론이 끝나고 난 후에 관직을 그만두고 지방에 내려가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낙향에 있는 상황에서 예조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장남의 부인이 지금 청나라로부터 돌아왔는데 이 장남과 돌아온 며느리의 이혼을 허락하라라고 하는 편지를 예조에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대부들은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보면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든 이유는 바로 사대부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이 지배층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 국가를 운영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대부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서 이혼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기의 아들의 아내, 며느리가 청나라 군인한테 잡혀갔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친정에서 돈을 내고 이 며느리를 데려온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 여인과 이 며느리와 자기 아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이혼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 자, 이혼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를 그 당시에 최명길, 지금 우리가 그 이 병자호란에 등장하면 항상 등장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 최명길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바로 임진왜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심지어 종실 중에도 지금 이 왕실의 사람 중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선조는 그 임진왜란을 당했던 선조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잘된 사람도 많다. 만약 지금 이 사안을 통해서 청나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돈을 주고 사가져온 이 여인들을 모두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원통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면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년 후에 다시 예조로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발신자는 장유의 부인 김씨였습니다. 그러니까 1640년 다시 장유의 부인 김씨는 이미 그 당시에는 장유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장유의 부인이 다시 예조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인이 2년 동안에 거쳐가지고서 지금 이 며느리를 받아들였는데 부덕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사유는 이번에는 청나라 군대한테 잡혀갔기 때문에 아니라 이번에는 성질이 포악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왕에게 다시 예조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때 인조가 다시 이 편지를 읽고 나가지고서 이번에 판단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장유는 특별히 공훈이기 때문에 공이 많은 신하였기 때문에 이번 한도에서만큼은 이혼을 허락한다. 하지만 이것은 관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유는 결국 죽어서 그 아들이 이혼하는 것을 이루긴 이룬 거예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장유는 꽤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 사건은 병자호란의 가장 비극적 사건으로 언급되는 동시에 한국 여성주의자들한테는 이 장유가 가장 나쁜 표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이 공사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인조를 호종해서 이 청태종한테 항복하는 그 외무부 장관이 자기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장유의 삶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이 이거는 개인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벌써 아주 큰 흐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큰 흐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정치 무엇일까? 여러분, 요즘처럼 정치가 이 천대받는 세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정치를 알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정치가 무엇인가? 저에게는 정치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잘못되면 무질서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이 천대받는, 정치가 천대받는 이 세상에서 정말 정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정치학자들이 여태까지 만든 큰 정의를 바라보면 정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현상과 관련돼 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가치의 권위적 배분. 가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석을 가지고 싶으면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가치 중에서 지위, 명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치는 항상 부족합니다. 가치가 부족하다면 분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가치를 배부를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폭력에 의해서 가치가 배분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뺏는 거예요, 서로. 사람이 지금 우리는 되게 근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치가 상대적으로 보면 많은, 우리가 아주 풍요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이 관계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류 전체의 생활에서 바라본다면 뺏고 빼앗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신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뺏고 빼앗긴다. 이거는 비용이 너무 들어요. 내가 빼앗기 위해 가지고 상대방을 죽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력을 행사해야 돼요. 빼앗고 난 후에, 내가 힘이 세가지고 빼앗고 난 후에 내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걸 어떻게 지켜갈까 또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폭력에 의해서 가치가 배분되는 방식은 엄청나리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가치가 배분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벌써 많이 다 이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치 배분 방식, 바로 교환입니다. 나한테 가치가 있는 것을 상대방과 바꾸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관습입니다. 관습에 따라서도 가치가 배분됩니다. 그거는 그 사회가 가진 오랫동안 발전시켰던 방식이에요. 세 번째 가치가 배분되는 방식, 바로 명령입니다.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정치 단위체에 이미 벌써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아닌 뭔가 사람들의 단위체가,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 공동체가 강제로 가치를 배분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명령을 통한 가치 배분입니다. 정치가 바로 뭔가 명령에 따른 가치 배분이라는 거예요. 인류 사회에서 가치는 항상 부족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그러면 이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까? 폭력을 통해 가치를 배분한다?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교환을 통해서 가치를 배분한다?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개인 방식의 교환에 따라서 가치가 배분되는 방식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오시면서 개인들한테 우리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서로 한 100만 원씩 냅시다 라고 하면 잘 안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동체 차원에서 필요한 제어와 용역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제어와 용역은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되게 없습니다. 관습을 통한 가치 배분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또한 가치 배분이 항상 있는 거죠. 이게 정치의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예요. 정치가 담당해야 될 기능 중에 큰 중요한 항목을 꼽는다면 첫 번째가 가치의 권위적 배분, 명령에 따른 가치의 배분입니다. 정치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영역은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하지 않은 공동체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일이에요. 내가 속한 이 집합체는, 내가 속한 이 사람이 속한 집합체는 항상 외부 침입으로부터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에 걸쳐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외부 위협을 말하는 것이 한반도 상황에서는 꽤 그래도 여전히 적실성을 가지지만 많이 언급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인류 사회 전체적 과정을 바라본다면 한 집합체가 외부 위협을 통해서 죽어가는 과정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많습니다. 자, 그러면 생존 위협,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 일을 정치라고 본 거죠. 이게 정치가 기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꼽으라면 저는 바로 이겁니다. 가치가 어떻게 배분되는가.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아 방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영역, 가장 세 개를 꼽는다면 저는 이렇게 꼽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안에서는 가치의 배분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죽어요. 그 공동체가 외부 세력과의 관계에서 지켜내지 못하면, 안보를 지켜내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것도 정치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영역은 이 정치 공동체의 공동체 의식,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 그것 또한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꼽는다면 이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을 누구를 뽑을까? 그게 정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의 한계가 등장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하라고 위임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항상 사적 이익을 정치 영역에 투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이 세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심이 없이 정치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우리는 정치 혐오증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정치가 조금 더 추상화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궁극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구획하고 세계를 생각하는 뭔가 이와 같은 추상화된 세계로 이제 발전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요즘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논쟁 발생하는 거 있어요. 지금 정부 수립을 언제 시점을 잡는가를 가지고 지금 한국의 두 정파가 서로 경쟁하고 있죠. 이게 바로 정치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추상화 단계로 나가면 이 본질적으로 세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뽑는 건 네 가지 여기까지 가지만 이 정치가 추상화된 단계로 나가게 된다면 시간을 어떻게 분할할까, 공간을 어떻게 분할할까까지 관련된 일입니다. 이게 조금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간의 분할과 관련된 공간의 분할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느끼지 못하는데요. 이게 본질적으로 정치의 궁극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를 어떻게 분할할까? 우주관, 세계관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면 정치는 기본적으로 질서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가치를 둘러싼 이 경쟁하는 과정에 질서를 제공해야 되고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질서를 제공해야 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 질서를 제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동아시아에서는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이런 나라들이 있었대요. 황하 문명권에 은나라가 있었고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선 나라는 우리가 하나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은주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중국 고대사, 고대 문명에서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이때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질서 창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가치의 권위적 배분 창출, 공동체의 갈등, 협력 관리하는 일이에요. 공동체 유지.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둘러싸고 그 사람이 네가 그 일을 왜 담당해?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다스리는 사람은 치자는 사적 이익을 공적 영역에 투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거든요. 더 많은 좋은 음식 먹고 더 편하게 싸웁니다. 그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너는 왜 다스리는데? 너는 왜 정치하는데? 내가 정치하면 안 돼? 라고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세상에 질서를 제공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내가 세상에 질서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거 정당해 맞아 라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 합의의 근원이 뭘까? 합의의 근원이 뭘까? 은나라는 그 정당성의 근원, 통치의 정당성의 근원이 피였습니다. 내가 고결한 피를 가진 거야. 그 고결한 피는 다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어. 여러분, 천손 하강족들이 왜 천손 하늘로부터 내려온 족속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천손 하강족들이 왜 그와 같은 신화를 만드는가? 고대 사회에서 내가 통치자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피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야. 나는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일을 맡아 가지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은나라를 무너뜨리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천명이에요. 천명. 하늘로부터 이 세상의 질서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다. 앞에 있는 은나라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치자야 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나라는 바로 은나라를 무너뜨리면서 내가 왜 세상의 질서를 제공해줘야 되는가? 내가 천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도 한국 사회에서 천명 얘기가 종종 나오죠. 바로 천명은
하늘로부터 이 세상의 질서를 제공하라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치 정당성의 근거가, 정치의 정당성의 근거가 피에서 천명으로 바뀐 그 원형이 은나라와 주나라의 교체기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나왔던 이 개념이 이후에 동아시아 질서를 제공하는 가장 큰 원형, 우리가 지금 이 서양 세력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지만 이것이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가치, 그러니까 지속적인 정치의 정당성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서가 연강.